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러죠. 사람이 내가 안 좋을 때는 내 옆에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운을 조금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빌려다가 내 운을,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꿔라. 그 사주팔자를 토대로 우리가 운을 빌려오는 거,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건강, 재물, 인보 이 세 가지 안에서 빌려올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물. 물은 있잖아요. 흐르는 물이 있고 솟는 물이 있고 여러 가지의 힘이 있잖아요. 끌어올리는 힘. 그래서 이거는 물이 끌어올리면 재물도 끌어올린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 도로를 달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다니는 길만 뜻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지켜야 할 최고의 도리,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을 어디서, 이 운들을 그러면은 물은 어디서 가져오고,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는 거는 창문입니다. 창문. 창문에서 운을 빌려온다는 겁니다. 그 선택의 폭은 풍수적으로 보면은 창문에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 기운을 빌려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죠. 사람이 내가 안 좋을 때는 내 옆에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운을 조금 나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요, 우리가. 그래서 물, 도로, 창문. 이 세 가지를 빌려다가 내 운을,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꿔라. 그리고 이제 뭐 운도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사를 하면 침대 머리를 어디로 놓을까요? 저리로 놓을까요? 뭐 잠은 내가 남편이 안쪽에 자요? 바깥쪽에 자요? 막 이런 것도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 또한 어떻게 잠자는 방향과 또 그래서 침대 잠자리에서는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남편이 항상 안쪽에 자야 됩니다. 여자가 바깥쪽. 왜냐면 안쪽에는 음의 기운이 강해서 그 양기를 보충을 한다 그래요. 그래야 남편이 침대 안쪽에 자야, 벽 쪽에 붙어서 자야 내 가정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잘 된다고 들었어요. 네. 운도 돌고 도는 게 운이니까 내가 조금 없을 때는 빌려다 쓰세요, 남의 거. 네. 그러면은 물은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물은 항상 맑고 청량하다고 하잖아요. 물이 솟아오르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도로는 달린다. 창문은 뚫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